또 돌아온 적이 없수다 1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의상이 좀 이렇게 색색으로. 네. 오늘 지난주에 댓글을 네.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댓글 얘기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댓글 보면서 댓글을 보고 네. 반성도 하고. 네. 자, 오늘 우리 화장이 굉장히 다 톤을 살짝 낮췄습니다. 저는 민낯입니다. 네. 전혀 안 했습니다. 화장을 보고 취직 가는 것 같다고 그랬죠? 아니, 저는 과거에 개그맨 심영래 씨가 하던 무슨 펭귄 같다고 그래서. 그리고 심영래 선배와 저의 외모가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사실 얘기가... 그 댓글을 보기 전에 네.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서 지금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뭐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 세 분 전부 박수무단 같다라고 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뭐 황교안은 새색시 같고 장박사님은 뭐 펭귄 심영래 같고 뭐 소장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해요. 소장님이 네. 은근히 외모가 또 되시더라고요. 네. 그 화장하고 상관없이 또 사람들이 별로 댓글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도도하신 표정을 찍는 거예요? 아니 사실 소장님이 네. 이상했는데 네. 사람들이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하시더라고요. 봐요 얼마나 지금 도도하신 표정을 이렇게 지나치게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팬이 네. 많다라는 비교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 이 개인 직업 악의에 대해서는 네. 저는 초연했다 초탈했다. 네. 네. 그래서 댓글에 그런 평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화장을 다 이제 한 톤을 죽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 방송을 딱 보는데 황 변호사님 연락이 와서 박수무당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켜서 보면 웃음이 터져서 한 바퀴 부르고 또 켜서 보고 또 부르는데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할 거 없을 때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회의 내용. 네,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네, 요게 화장을 약간, 안 했어요. 네. 요게 약간 철진한 걸 수도 있는데 요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되나 싶은 거 있죠. 허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둘 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글쎄 협상을 네. 양쪽이 해서 합의를 봤으니까 네. 양쪽이 다 잘했다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네. 어떤 그 양쪽을 똑같이 평가하는 그런 무게중심을 두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 평소에 한국의 종북 좌파다 뭐 운동권에 했다간 네. 사람이다 이러면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봅니다. 뭐 그 이상도 하고 다니는데 네. 근데 공당의 네. 그 수석 부대변인이죠. 네. 새정치연합의 네. 수석 부대변인이었죠. 그러니까, 예, 공당의 네. 수석 부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두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자, 김정은을 존경한다라는 부분에서 네. 자, 이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목함 지뢰가 북한이 심었고 네. 그다음 목함 지뢰가 심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성기를 트니까 네. 북한이 포격을 했고 두 차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포격을 하면서 위기가 북한이 준 정치 상태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결국은 김정은이 도발을 주도했다. 북한에서 김정은 허락 안 받고 김양근이나 네. 황병서가 저들 마음대로 도발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가 곡사포에 의해서 뭐 고맙고 죽죠. 그러니까 애초에 도발 원인과 그 과정이 흘러간 과정들을 다 빼버린 채 협상을 해서 타결 지었으니까 두 사람 다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당의 수석 부대변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요. 뭐 찬양 고무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북한이 저지른 원죄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찬양 고무죄가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 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적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구속요건에는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워딩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과연 김정은에게 꼬박꼬박 위원장이라는 소리까지 붙여줘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문답식을 통해서 설명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국가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상 아니에요. 헌법상 아니죠. 네. 아,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네.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를 한다라고 돼요. 아, 우리 소장 잘하셨어요. 아유, 사법고시 보신 것 같아요. 네. 국가를 참칭하는 행정 집단이다. 갑자기 제가 그게 참치로 되셨어요. 배가 고픈가 보죠. 다랑어. 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요,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른다면 지도에도 없는 나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수반을 아주 혼자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거기서 또 하나 더, 존경한다는 말 아무렇게나 써요? 그렇죠. 그 아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과 동격으로 온다는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으로서 어떤 갖춰야 하는 존경심을 그대로 김정은한테까지 확장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가 왜 이 말이 이상한지 딱 하나로 짚어드릴게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은 맞죠? 네.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현재 반인류 범죄로 제소되어 있는 범죄자입니다. 피의자군요. 국제범죄자입니다. 세상에 국제범죄자를 보고요 존경한다라고 하고. 반인륜 범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반인륜 범죄로 지금 현재 제소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이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마당에 피의자, 제소된 사람을 현재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새정치연합의 부대변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것. 교수님, 저격수다 1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저격수다, 네, 멤버들은 한 번도 김정은 보고 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잖아요. 저는 김정은 그냥. 네, 저도, 네, 김정은을 했는데. 아, 김정은이야. 근데 무슨 또라이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김정은이라고 얘기했어요. 김정은 또라이고. 그 어쩌고 했어요. 이런 말 썼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장사미사들도 헌법에 충실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당의 부대변, 국회의원은 또 헌법을 수호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또 법에 또, 네, 선수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본다면 6.25 때 북이 먼저 남침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휴전이 됐어요. 53년도에 3년 만에. 네. 자, 휴전이 됐으면 그 휴전된 데 대해서 김일성이 남침한 사실은 다 듣고, 네, 그 속에서 수백만 명이 죽은 사실도 다 듣고, 네, 휴전을 한 김일성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네, 뭐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협상의 당사자, 북한이 이번에 뭐 대한민국이라고 처음에 호칭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협상의 당사자로 가서 뭐 김양근 통전부장이라고 불러준다든지 테이블에서, 네, 그것은 서로 간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매너일 수 있습니다. 국가든, 네, 아니든. 어쨌든 상대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협상을 하는 거지. 네. 상대가, 네, 아니면 협상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그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요, 80년대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학을 다닌 그 주사파가 득세를 할 때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네, 이 DNA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을 뒤에 뭘 안 붙이면요, 뭐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말을 안 붙이면 자기 내면에 뭔가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그 주사파, NL 주사파의 이 어떤 행태가, 자기들끼리 학습하고 토론할 때 뭐 위원장님 이런 걸 갖다 붙이고 자기 생각이, 네, 그런 쪽으로 경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그런 말을 안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뭐 큰 불경을 저지른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자기들끼리 뭐 위수 김동인이, 친지 김동인이 하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거, 네, 내가 위대한 수령, 뭐 김일성 동지. 네. 그렇게 하면 국가 보안도 왜 찬양 고무가 될까봐 줄여서 위수 김동이라고. 친지 김동.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만물 박사 장 박사님께 제가 질문, 네, 찬스 질문. 네. 대통령님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게 따지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도 뭐 과장님, 부장님, 교수님 이러잖아요. 네. 이것도 엄격하게, 네, 원래 한자 발음도 이렇게, 네, 경과 경 순화된 발음을 해야 돼. 또 발음 이야기한다. 아니 우리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댓글, 네, 무서워서, 네, 안 해요. 좀 심심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내가 먹는 쌀도 살 일이야.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원래 그렇게 님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장 교수가, 김 교수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아랫사람이 교수님 그러지 않고 김 교수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불경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원래 교수께서, 네, 이러면 돼요. 대통령께서. 네. 그렇죠. 대통령님 이게 아니라 대통령께서인데, 근데 왜 스님은, 네, 님자 안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승벼에서 승에서 이응 받침이 탈락하고 이제 스님이 된 거니까. 아, 그렇다고 중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아니 신부님도 떼고 신부 그냥 신부 이렇게 불러도 되고 원래는, 목사님도 네. 목사 부른데 아,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스님은 떼면 참 안 되고 왜 스님은 아예 이름에서 세트로 네. 높이게 돼 있죠?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만물 박사님이셔서. 네. 미국에서 보면요 대통령을 그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에 있거나 네. 뭐 연설하다가 대통령을 이야기하려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네, 미스터 프레지던트. 앞에 미스터를 네.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국어 미스터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어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다음에 님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다. 네. 예. 이제 한국에서는 미스터 김 그럼 무슨 저 그 연배 어린 사람을 칭하는 그렇죠. 네, 이런 호칭으로 또 굳어져 있으니까 잘 안 맞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선생님한테 존경의 뜻을 담아서 질문할 때 손 들고 뭐 미스터 에드워드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쓸 때 대통령 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까요?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뭐 대통령을 앞에 놓고 호칭을 할 때는 뭐 대통령님이라고 옛날에는 이중 호칭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님. 네. 각하님. 그때 그때보다 많이 짧아졌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 위원장이라는 말이 우리 법상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호칭해서 계속 고민을 했냐면 호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호칭이 안 나와요. 좀 약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불러요? 생물 선생님. 뭐 국사 선생님. 네. 싫어하는 선생님 있어요? 미친 개.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네. 미친 개라고 했습니다. 아 그냥 아예 그렇게? 네. 우리는 오대로 갔니 네모 목 짧은 선생님. 그리고 뭐 갸. 이렇게 갸 하면 이제 일단 우리가 안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수학 네. 선생님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쟤 또 왔다 뭐 이런데 좋아하는 선생님은 우리가 항상 뒤에 호칭을 붙였거든요. 황 소장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과 마음에 안 드는 안 불렀어. 저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뭐 좀 네. 짧게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네. 네? 네. 별명을 다 불렀죠. 어떻게 별명 중에 기억나는 별명? 저기 저 몽둥이. 하리마오. 아 하리마오는 무슨 뜻이 호랑이란 뜻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뭐 하리마오 호랑이 이런 네. 것을 가지고 네. 있는데 네. 아주 무섭다. 네. 아 무대보다. 그 다음에 좀 뭐 이쁜 선생은 네. 탤런트 네. 이런 식으로 불렀죠. 박사님은요? 저는 뭐 선생님들 뭐 기둥타격 때 아 역시 선생님이랑 호칭을 잘 쓴 적이 거의 없네요. 따져보면은 여기 그러고 보면 모범생은 없었던 모양입니까? 아니죠. 선생님 앞에서 난 예 선생님 하고 뒤돌아보자 아 걔가 또 불렀어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위원장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단 언어 호칭상에 문제가 분명히 그때 있어요. 그분은 자기 내면에서 네. 그뭐 나는 내면이라고 내가 추정한 내면이 아 요거는 이제 허영일 전 새정치연합 네. 부대변인 네. 내 내면을 내가 추정을 네. 해봅니다. 본인은 님차를 안 붙였는데 네. 님차도 뺐는데 네. 그걸 갖고 뭘 그리 그러냐 네. 라고 지금 억울하다. 그래서 네. 내가 위원장님을 하지 않고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렇게 시비를 거냐 전학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네. 내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과거 같으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허영일 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거의 뭐 즉각 사퇴를 했고요. 지금은 뭐 당적을 네, 그래. 뭐 아주 뺏는다. 옛날과는 전혀 다른 네. 당내의 그 어떤 징계의 수위가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야당의 반응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최근의 분위기하고 아마 좀 연루돼 있을 거예요. 네. 야당이 생각한 것보다 이번에 판문점 회담과 네. 그 결과 이런 처리 과정들이 지지율로 너무 신속하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금 이 여론조사인 4개, 모노리서치, 뭐 갤럽, 리얼미터 60%대를 향해서 네,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의도 연구원 네. 다 지금 50% 안팎에서 네. 60% 사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여의도 연구원의 내용에 보면 무려 30% 정도 차이가 나요, 두 단이. 네. 이런 어떤 사태에서 야권이 현재 이 손학비는 일단 피하고 가자. 피하고 보자. 자, 이럴 때 이제 걸리면 뽐보기로 정치 생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인데 우리 또 돌아온 조격수단은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우리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그게 또 무슨 뜻 네. 없는 말씀이 어제 어제 네. 그 중앙일보 네. 뭐 이호철 네. 뭐 논설위원인가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극좌 극우 빼놓고는 다 좋아한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외신도 평가를 좋게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 65에서 네. 70%가 잘했다고 한다. 자, 극우는 100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네. 70에서 빠졌다. 그래서 확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북한이 약속을 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네. 극좌는 이 시기도 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는 게 또 북한이 저렇게 깨지는 게 안타깝기도 네. 하고 이런 부분에서 뺐다가다. 근데 저는 이번 협상이 약간은 미흡하다. 아, 약간이 아니죠. 뭐, 따뜻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협상이 좀 미흡하다. 아, 더 얻어낼 수 네, 있어. 그랬는데, 네. 가만히 보면 그분이 저를 순식간에 거부로 만들었어요. 어, 이걸 명예훼손 안 됩니다. 아, 요즘에 판결문 하나 나왔는데, 그분이라는 말은 욕이 아니랍니다. 어, 그. 종북은? 종북은 욕이고요. 욕이고. 예, 종북은. 무조건 욕이고요. 근데 아니 그런 말은 욕이 아니라는 1심 네. 판사 판결 판사의 판결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치학적 정의로는 극우나 극좌는 자기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 이게 극우 극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네. 의회에서의 대국민적 설득을 통해서 선거로 이렇게 가는 부분보다 네. 어떤 선동을 통해 가지고 폭력성이라든지 적대감을 조성해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세력을 보통 극우 극좌라고 해요. 네. 둘 다 어쨌든 파시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분의 분류에 의하면 이번에 이 협상이 좀 미흡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극우가 되는 거네요. 요즘 사법부 기준으로 말하면요. 제가 황 소장님 보고 극우라고 얘기하면 아무 죄가 안 되고요.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그 통진당의 대표였던 이정희 씨한테 제가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처벌받습니다. 뭐 그런 이상한 판결이 있어요.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뒤집혀지길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네. 그게 그거예요. 못생긴 여자 보고 못생겼다고 하면은 모욕죄가 될까 안 될까? 못생긴 여자 보고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거는 그 여자의 과정에 따라서 네. 달린 거죠. 아니 아니 객관적으로요. 이쁜 여자한테 못생겼어. 이뻐요. 진짜 누가 봐도 이뻐요. 누가 봐도 이쁘고 네. 자기도 이쁜 거 알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머 못생겼어 이러면 모욕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 네. 이거는 농담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죠. 아 그런 판례가 진짜 있었다니까요. 법률적으로는 모욕 될 것 같은데? 이, 네. 아니죠. 이쁜 여자, 판사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었다니까요. 네. 1심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고 했으니까 모욕죄가 될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이쁘다. 근데 못생긴 여자 보고 네. 못생겼다고 했더니 판사가요. 못생겼네. 모욕이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자, 아니 대한민국의 법이 무슨 이렇게, 아니, 이렇게 주관적인 것까지 이쁘다하고 못생겼다를 몇 프로 이쁘다, 몇 프로 못생겼다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이쁜 건 누가 봐도 이쁘고 안 이쁜 건 누가 봐도 안 이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이뻐요, 안 이뻐요?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넘어갈까요? 그런 네 그런 반응에서 초탈을 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넘어가서요. 우리가 아까 방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기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 어쩌고 좀 어쩌고 하는데 자 9월 1일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백승조 국방차관이 북 10월 도발 가능성 커졌다. 이거는 북한이 체면 네. 유지를 위해서 뭐 국지적 도발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양근이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혹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귀척이 네. 그걸 갖다가 뭐 도발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뻔뻔한 도가 아니, 상당히 이 어떤 단계를 넘었어요. 인공 그게 무슨 인공위성입니까? 핵미사일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 성층권 네. 밖 대기권 밖으로 예를 들어서 쌓았어. 네. 쭉 날아가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걸 갖다가 인공위성이라지. 네. 북한이 뭐 우리 남측에 쏘는데 네. 1,200km, 일본의 앞바다에 쏘는데 뭐 한 3,400km 이걸 네. 갖다가 인공위성이라 하진 않잖아요. 일단 네.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공기 저항이 없는 데서 쭉 밀고 가는 게 ICBM, 네. 대륙간 탄도탄, 인터컨티넨탈, 뭐 발리스틱, 네. 뭐 미사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을 쏘더라도 우리는 이게 인공위성이니까 과학적 목적에서 쏴 네. 올린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힘 걸지 마라. 다시 확성기 틀거나 네. 뭐 협상 깨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번번하게 도발을 다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처럼 인공위성이다. 핵 실험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격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은요
그 앞으로 제가 뭐 제 이 방송에서 9월 말까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9월 28일 날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 시진핑이 가는데 그러면 그 직전에 원래는 이제 뭐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중국의 상십절 전에 그러지 않겠느냐. 또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6일 날 미국에 가서 오바마하고 네, 회담을 정상회담을 쭉 이 모든 이 주변 4국별 어떤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 언제 하느냐.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북의 의제로 예, 올려야 되니까 북의 도발이 네. 의제로 올라가야 북이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 할 것 같아. 그런데 북이 그렇게 하고도 남측 보고는 이럴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발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번에 하부의 보도문에 보면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언제든지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권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남측이라 했거든요. 네. 남북측이라고 안 하고 네. 남측이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국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인가가 한번 따져 물었죠. 네, 네. 비정상적인 상황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군은 포괄적으로 네. 북한이 하는 미사일 발사, 또 핵실험, 또 기타 재래적인 도발, 심지어 네. 사이버 네. 해킹까지도 비정상적인 상태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일부의 네. 관료들은 국회에 가서 네.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 통일부 관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나치게 뭐 넓게 해석하는 부분은 네. 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 보석을 깔은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네.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 정부 군, 뭐 통일부 사이에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고 한쪽은 굉장히 좁게 네, 협의에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북한이 뭐 포격을 했다 네. 북한이 뭐 군사적 위해를 직접 타격을 가했다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다 라는 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자, 최대한 확대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번에 공동 보도문에요 보면 주 1 그러니까 네. 비정상적인 사태 네.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 네. 라고 하면 그 밑에 비정상적인 사태는 뭐 미사일, 핵, 재래식 도발부터 해킹, 네. 사이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달아야 네. 그래서 본문은 짧으면 주가 한 100페이지쯤 되게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8월 25일 12시부로 확성기를 중단한다면 네. 비정상적인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남측이 북이 또 도발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확성기를 끌 수 있고 몇 시에 네. 비정상적인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확성기를 또 틀 수 있다라는 네. 이렇게 해야지 왜 8월 25일 12시부로 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합의문이 새벽에 한 2시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합의문에서 그 조항은 네. 10시간용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중단한다는 결정을 먼저 하고 하면은 항상 협상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그 6.25 때도 휴전협정, 휴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먼저 표명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끌려다녔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좀 더 법률가적으로 얍실함을 보여드리자면요. 우리 법적 생각, 그 법적 조문에 정당한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한 이유라는 조문이 있고 상당한 이유라는 조문이 있어요. 네. 근데 정당하다, 상당하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무엇이 정당한지 무엇이 그 상당한지가 굉장히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만 판례로서 조성이 되는데요.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말을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소장님처럼 밑에 주석을 쭉 달아둘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길 수 있는 조문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조문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적인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정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정상이 무엇인가도 어렵거든요. 사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긴 것이냐 비정상적으로 생긴 것이냐가 어렵듯이 비정상적인 사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조금만 북한에서 이렇게 레이더가 움직여도 우린 비정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주장하잖아요. 의심스러우면 북한의 불이익으로 네. 아, 그렇죠. 아니, 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그 네. 법률적 조문을 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교수님 그 말씀대로 네. 우리가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관례를 쌓아간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항상 사태 해석은 의심스러우면 북한의 불이익으로 해가지고 그걸 관리화시키자라는 거죠. 해석은 우리가 한다. 네. 자, 근데 이게 보면 한번 전체 이 원문을 한번 보고 네. 봅시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를 12시부터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네. 뭐 각종 비정상적인 사태를 자행하면 확성기가 틀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확성기를 끌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날짜를 맹기했기 때문에 저쪽이 주장하는 것 하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 이렇게 아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LED 전광판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거기 어떤 네. 분이 또 이런 것도 제안하셨어요. 그 확성기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걸어놓다 해요. 그 제가 한 얘기예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과연 그냥 쏘나 안 쏘나. 네. 쏘면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이 그 위숙인동과 친지 뭔가요? 근데 왜 우리 지금 딴 얘기로 갔어요? 그 원내대표 네. 김정은 존경 네. 그 부분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그거 한번 해봐요. 네 사람이 이금연 이종걸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니 부대표 허영일 부대변인 전 네. 부대변인이 했던 이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뭐 다섯 자로 정리하기 이거 한번만 해봐요. 다섯 자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네. 여기 한번만 해봐요. 그럼 이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죠. 저요? 이 교수부터. 네. 제가 티를 내면 안 되죠. 저는 비장부터 갖고 있겠어요. 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 이게 또 약간 그런데. 항상 내게 먼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다섯 글자. 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아 왜 보인다고? 네. 지금 뭘 하자는 거? 지금. 허영일 전 대변인이 했던 말을 다섯 글자로 한번 정리해 보자. 네. 김정은을 존경한다고 했던 그 말을 다섯 글자로 요약해서 이거 마무리하고 딴 것도 하나 해야 돼요. 네. 때가 틀렸다. 때가 틀렸다. 저는 정신 차리자. 웃기고 있네. 아, 하여튼 아무튼 뭐 야당이 네. 야당이 발빠르게 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희 보고 일방적으로 뭐 한쪽을 편드느냐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으로 공격의 화살을 겨누어 보겠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 이거 선거 개입 논란이 한창인데요. 선거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총선 필승. 오,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주어가 없다.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야당이다, 야당이다. 제가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잠시 네. 이제 상황극을 통해서 이 상황이 과연 진짜 맞는가 아닌가 우리 연극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요, 제가 지금 되게 이뻐하는 제 동생이라고, 남동생이라고 쳐요. 지금 사법고시를 보러 들어가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쪽은 동생의 경쟁자예요. 동생의 경쟁자. 그리고 동생의 경쟁자하고 같이 사법시험을 보러 들어가요. 동생한테 뭐라 그럴까요? 합격. 붙어야 돼. 근데 자, 내 동생인데 내가 경쟁자한테 합격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죠. 자, 내가 동생의 경쟁자에게 합격! 시험 꼭 붙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새정치연합의 연찬회에 가서도 총선 필승을 할 수 있었을까? 주어 없이 있었을까? 왠지 교수님 말씀이 방송에 나가고 가면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법고시로 비유하니까 잘 안 오는데 좀 화끈하게 아니 두 사람이 이제 권투 경기를 하러 둘 다 리그에 올라간다. 확실히 이해가 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대결인데 한쪽에다 대고 이겨 필승 그러면은 듣는 쪽에서는 아니 그것도 예컨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심판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네. 아무나 이겨라 이건 어때요? 그거는 더얄미요. 네. 더얄미요. 네 소장님 준비하셨어요. 이때까지 핸드폰 네. 보면서 자료 검색하시길래 시간을 벌어드렸습니다. 저희 되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방송에 댓글 다시는 분이 네. 소장님 팬들이 많더라고요. 좀 불안하게 살기로 했어요. 네 이거는 선거 우리가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관련 발언을 몇 번 잘못해가지고 네. 선관위 경고도 받았고 네. 소환으로 네. 그다음에 받았죠. 탄핵으로 또 네. 발의가 됐죠. 네. 그때 발언 내용을 보면 연륜 유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탄핵으로 몰렸고요. 네. 선관위에서 경고도 받았습니다. 네. 또 한 번은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이 되니까 네. 민주당을 표를 찍어주면 한나라당이 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또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으로 네. 해서 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선관위가 뭐 감히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네. 뭐 경고 정도로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으로는 몰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종섭 행정부 장관이 그 일종의 이 선거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주무부 장관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런 업무를 갖다가 단속을 할 그 어떤 경찰, 병력 이런 사람들도 지휘를 하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가 있다 없다, 뭐 총선 했고 필선은 의원들이 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려면 네. 자기도 더 조심을 해야죠. 다만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어떤 대립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도 여러 가지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사상 최초로 탄핵이 되고요. 그럼 야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개 사과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야권이 하겠다는 것은 탄핵을 하겠다. 또 해임 건의안을 하겠다. 야당이 지금 갑자기 좀 조용해졌고 야당의 네. 입장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탄핵이냐 해임 건의안에 아,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이제 그래서 아마 친노 진영 쪽에서는 네. 뭐 탄핵을 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 네. 뭐 그러지 않은 쪽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내서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처리하자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좀 부적절했고요. 또 이런 어떤 부적절한 그 장관들의 은행이 결국은 나중에 불을 크게 지를 수가 있으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법조문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헌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라 그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법상 뭐 65조에 정치운동 금지라는 조문도 있고 공직선거법상에도 제9조에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또 돌아온 저격수다가 또 알찬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유 교수님께서 또 준비해 오신 네, 자료를 제가 몰래 훔쳐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읽으라고 왜요? 무럭무럭 자라나 쌀쌀을 키우는데 점점 밀고 있는데 두 분은 법률가적 견해로 이게 선거 개입이 맞다 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빨이 먹힐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아, 네. 행인 1이 이 말을 해서 지나가면서 연찬회를 들여다보고 총선 필승하고 가면은 말빨이 안 먹히죠. 하지만 이분이 누구죠? 행정자치부 장관, 주무장관이 네. 말빨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죠. 먹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이제 주어가 없다. 뭐 총선 필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내가 같이 함께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뻐 이러면 누구 보고 이쁘다고 하는 거죠? 변호사님 보고 이쁘다고 하는 거죠. 쳐다보고 이쁘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주어를 논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주어 빠지면요 배고파 그러면 내가 배고파 무슨 영어 지금 뭐 I 붙이고 뭐 U 붙이고 아유 좀 그리고 치사하지 마세요. 정신 장관님은 그 헌법 교수님 아니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또 헌법 교수님 출신으로서 좀 뭐랄까 약간은 교계를 갸우뜨는 걸게 할 만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네. 건배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총선하면 여러분들은 필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말 안 하고 총선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알아가지고 필선했습니까? 그거는 좀 네. 아니 텔레파시로 통화하는 것 총선하면 저쪽에서 네. 대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끼리 술 마실 때 저격하면 당연히 수다 나오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네. 총선하고 필승도 나오고 대승도 나오고 네. 뭐 완성 네.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이 있을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총선하면 어떤 그런 또 공천 이룰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거가 절실한 말이네요. 네. 그거.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어쨌거나 그 앞에 저희 네.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총선이라면 여러분들은 필승이라 해주십시오 네. 라고 했을 거라고 거의 100% 보여요. 근데요 아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네. 지금 60%까지 안 넘어왔죠. 이제 거의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잘하면 70%도 넘을 수 있어요. 왜요? 경제다시 아,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 그런 모습, 나는 정말 법과 그리고 원칙에
되겠다. 저는요 우리가 네. 이 새정년이나 네. 야권을 네. 도덕성 위에서 까자면 네. 정경석 장관이 새정년에 네. 의원 연차 내에 가가지고 네. 제가 총선하면 필성을 해주십시오 해서 네. 총선 필성했다면 새누리당이 네. 어떤 발언을 했을까? 어, 뭐 배신자다 뭐 이렇게 나왔을까요? 500개나 안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남을 맘 놓고 깔라 그러면 적어도 적액수에서는 그 정도 도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정말 딱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원칙대로 하신다면 이번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지금 야권이 네. 들어가야죠. 정치는 현실이니까 네. 야당이 카드를 실제로 발휘하느냐 네. 안해가니든 애인결이 아니든 왜냐하면 미리 알아서 빼면요 네. 정치판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10을 막을 걸 100주 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하면 끝나잖아요. 야당의 네. 그런 어떤 대응이나 이런 걸 보고 또 타협이 되면 뭐 한 번 더 사과하고 네. 적당히 들는 게 또 좋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아까 그 야당 뭐 연찬회 의원 연찬회 가서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또 문제가 생겨요. 3당 4당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또 왜 우리한테는 안 오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거랑 똑같네요. 네. 신호등에 남자를 그리니까 여자를 그리라고 하고 네. 그럼 다니면서 지방자치까지 다 돌아다녀야 네. 되고 하시면 되겠네. 어, 원외 정당은 왜 안 가냐 뭐 별일이 다 나오겠네. 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네. 설하를 빚었으니까 정당 한번 있는 대로 다 돌면요 아마 선관위에 등록한 정당이 한 30개는 될겠네. 그거 가시고 그것만 가면 안 되죠. 지방자치도 가셔야 되죠. 아니 일단 이건 총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선관위에 현재 등록된 정당 한 30몇 개 될 겁니다. 아, 정말 단호하게 군소 정당까지 치면은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요? 의원 수에 맞춰서 시간 배분해요? 아니면 뭐 똑같이 그냥 평등하게 가서 한 시간씩 총선 필승 강호 외치고 또 딴 데 가시고 나는 그냥 뭐 다 의원 되려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그냥 무사히 네. 원내로 들어가라고 네. 덧담을 했을 뿐이라고 네. 아는 데마다 아마 그러는 게 제일 좋은 해법 같아요. 앞으로 정재관님께서는 그 총선 필승이 어떤 닉네임으로 붙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건배를 총선 필승을 하시죠. 무조건 나는 이 말밖에 안 한다. 나는 이 말만 하니까 내가 그날 실수했던 게 실수했던 게 아니고 원래 이걸 계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어의 시험치를 딱 들어가면요. 토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팅! 네. 이거와 똑같은 말인데 이분도 이제 계속 총선 필승! 네. 총선 필승! 대선 때도 총선 필승? 그럼 대선 필승을 만약에 대선 때도 총선 필승? 저는 평생 학문적 업적이 있으신 분이 네. 그냥 남 저기 연찬에 가서 이거 한번 건배사 한번 하라니까 네. 순식간에 그냥 별명이 총선 필승으로 앞으로 저 묘비명이 총선 필승인 거지. 아 저는 지금 이게 저 토이 이거 독일어죠? 독일어죠. 토이. 네. 네. 아 얘기를 하니까 속칭 옛날에 그 화투 중에 나이롱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또이라고. 네. 아 글자 적혀 있죠? 아니요. 여섯 장을 뽑았는데 두 장이 또 같은 게 두 개씩 들어오면 또이또이가 갔다는 거예요? 네, 약간 그 옛 생각이 어떻게 화투에도 정통하시네요. 아니, 뭐 옛날에 도박을 좀 즐겼죠. 그것도 보도하기 때문에. 아, 어떤 도박을 주로 하셨습니까? 아니 뭐 저기 학교에 가면 항상 도박 자금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좀 빌려주고 네. 공지 아 고리 고리채 뜯는. 아니 근데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셨어요? 아 그때는 뭐 또 개나 소나 개나 소나 다 가는데 우리가 서울대 농경제학과 가신 거죠?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고리채하고 농경제하고 뭔가 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아요. 네. 그 당시에는 갔다가 우리는 괜찮아. 아닙니까? 네. 박사님은 그 무슨 뜻이세요? 아니 뭐 제가 그 당시라는 말은 좀 쉬어요. 그 당시에는 개나 소나 우리는 어려웠어요. 이런 게 바로 저기 주어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강 두회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거 배웠으니까 따라서 우리 주어 없이 우리는 지금 주어 없이 할 때 누구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30초씩 발언교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영일 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존경한다라고 했던 발언 문제 삼았고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개입 논란 얘기해봤습니다. 자, 마무리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국가 공무원들이라면 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용어로만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치관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정무적 공무원들께서는 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장소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는 또 제대로 말하는 그런 역량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분은 아니세요. 근데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었다가 장관이 다시 국회의원 갔다가 다시 또 국회의원이 장관 갔다가 장관이 국회의원 됐다가 무슨 돌려받기도 아니고 평생 직장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국회의원도 한번 못하고 평생 장관도 못할 건데 부러운 게 아니고요. 부러움은 지는 건데 부러운 게 아니고요.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정확하게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이런 것 같으면 입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상권 분립이 아예 안 되고 입권 같아요. 판사님 하시다가 다시 장관도 하시다가 돌아가는데 뭔가 분리가 좀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분명히 좋은데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합성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화끈하게 남자는 새 끝을 주신 근데 새 끝이라는 것은 혀. 글을 쓰는 손끝 말을 하는 혀.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하반신에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네. 뭐 혹자는 다리라고도 하죠. 네, 아무튼 네. 19금 방송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매사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